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어떤 영상이냐면은 오버워치가 변했습니다라는 영상인데, 그때 제가 오버워치를 짱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오버워치를 한 달 만에 경쟁전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경쟁전들도 다 그냥 유튜브 각 때문에 하다가 안 하고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오버워치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션, 에임 이런 게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댓글이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이겁니다. 자, 이분 닉네임이 긍정적으로 살기 막 그런 거였어요. 긍정적으로 살자 막 이런 식을 많이 되는데, 저님 제발 진로의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해주세요. 저님 경쟁에서 플레이하시는 건 항상 앞에 포지션만 있고 실력체는 전혀 안 해주시면서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박할 게 있어요. 채팅에 리퍼님 잘하네요, 감사 이런 거는 아무 때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냥 장난식을 하는 건데, 뭐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딜러의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해달랬는데, 저는 생각을 한 건데 생각을 하라고 하면 매우 서운하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이 댓글을 보면서 피드백을 한번 제가 가져보는 시간인데, 정말로다가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정말 오버워치 사랑하시는 프로 학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사님. 아, 반갑습니다. 아, 뭐 다 알겠지만 뭐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워치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고 뉴욕 엑셀시어에 들어가게 된 학살이라고 합니다. 야, 제가 학사님이랑은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거의. 아, 맞아. 같이 컨텐츠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동안 안 불러줘가지고. 아, 저는 학사님이 그런 거랑 놀아줄 바엔 차라리 게렌이랑 놀지 이러실까봐. 무슨 소리예요? 아, 그쵸. 아무튼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관전자로 학사님 들어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판은 제가 그냥 경쟁에서 늘 하던 것처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스터분들은 불러놔서 저보다 실력이 좀 더 뛰어나실, 그리고 학사님의 피드백을 받고 두 번째 판은 학사님의 실시간 피드백을 들으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는 건데 나쁘지 않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리퍼로 뒤도는 스타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잘리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캐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저 핵 아니야, 핵? 자, 그래서 저는 뒤도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고? 간지 나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오! 아쉬워라. 그래도 우리 밀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그때는 내가 영상 재미를 위해서 죽는 것만 편집했는데 이렇게 잘할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일단 궁이 생겼기 때문에 이야호! 그래서 메크리로 바꿔볼게요, 메크리로. 상대 메크리 왜 저기 있어? 나이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메크리님 잘하시네요. 근데 이딴 거 하지 말래요, 이제. 자, 좋았어. 이딴 거 금지. 비님도 뭐 화려한 조명은 포기할 수 없고 꼬만 춤은 조금 안 하겠다라고 합의했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화려한 조명만큼 나한테 중요한 화려한 채팅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진 않아요.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도 알아. 근데 이런 판에 내가 이긴다? 이렇게 개똥 싸면 이긴다? 이럴 때 빠져야지. 맞아, 이럴 땐 빠져야 돼. 나도 이 정도는 안다고요. 어? 우리 못 비볐어? 아이고, 까비다. 아이고, 우리 레킹벌에 정신 팔렸다. 저 겐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얘들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상대가 나보다 한 티어 높아. 알겠지? 얘들아, 나 혹시나 해서. 야, 너무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대가 나보다 한 티어 높은 사람들이다. 와, 진짜 아프다.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괜찮지 않았나? 이런 내 기준에서 이건 잘한 플레이. 어그로 끌어주고 내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던 거에 함정입니다. 위로 긁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 번 그 플레이 미스 말고는 네. 전체적으로 좀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피드백을 할 때마다 재훈님 그 듣고 플레이를 하더라고. 오. 아 나 그래서 방플인 줄 알았어. 아 아닙니다. 방플 아니에요. 그 샛길로 막 도는 거 있죠. 아 진짜요? A 거점이랑 이 거점. 아주 좋았어요. 리퍼는 살짝 아쉬웠는데. 아 네. 아주 좋았어요. 그 자체는. 근데 제가 고민인 게 있는데. 예. 제가 16대였으니까 17대였었거든요. 아 근데 맥크리한테 좀 많이 죽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경쟁에서도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혹시 경쟁전 자주 하나요? 아니요 자주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자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자주 하면은 상대방이 막 뭔가 플레이 같은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다 마스터 현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막 경쟁전을 하는 유저들인데 재훈님은 그 경쟁 유저가 아니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네. 이제 포지션 잡는 데에 대해서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제가 포지션이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리퍼 같은 경우에는 상대 뒤를 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프로분들 보면은 뒤로 돌아가서 다 잡고 나오는 게 너무 맞아 리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려요. 이게 단순히 개인 피지컬 역량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좀 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팀원이 띄워줘야 돼요. 아 우리 팀 탓이었다.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네요. 제가 팀볼을 안 쓰니까 혼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팀볼을 좀 써야겠네 그러면은. 이게 보이스가 안 중요해 보이는데 엄청 중요해요. 이게 소통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해가지고. 아 근데 어쩐지 그것 때문에 좀 팀보이스 쓰면 나쁘지 않겠는데요? 이번엔 간단하게 리장타워 같은 거 뭐에 짧게 해서 혹시 실시간으로 이번에 제가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리장타워에서는 어떤 거 하십니까? 리퍼 하십니까? 리퍼 한번 해볼게요. 리퍼 민자도 나쁘진 않긴 한데 다리 쪽으로 가주세요. 다리 쪽으로. 네, 다리 쪽으로. 이속 있으니까 한 번에 덕치는 식으로 갑시다. 우리 한 번에. 오케이. 네, 왼쪽 밑에 다리 쪽에 피티를 타도 돼요. 지금 탱커. 윈스턴 때려도 돼요. 윈스턴. 때리는 거 아주 좋아요. 네, 윈스턴. 다리아가 무섭다 지금. 윈스턴 필이죠. 아우, 근데. 낙사만 조심하면서. 네. 이거는 그냥 탱커들만 좀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윈스턴만 이거 낙사 조심하면서. 앞에 힐맨 던져요. 힐맨 없어. 이거 밀어. 위선 좀 밀어요. 지금 위선 필 너이스 터치하면 안 돼. 위선 오케이 이렇게 먹고. 그래도 위선 괜찮아 이거 잘했어요. 오케이 시프트를 어떻게 좀 쓸까요? 시프트를 좀 개피 됐을 때? 자 개피 됐을 네. 때? 방금도 좀 빨리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힐러들 쪽에 어차피 상대방이 덮쳐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내가 맨날 탱커 본다고 앞으로 갔다가 탱커들이 우리 힐러 물러오면은 이게 힐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리 민선 쓰겠어. 앞으로 붙어줘요 이거. 민선 더블 트리플 킥. 이거 슈퍼 빠져. 네, 빠져. 와 근데 이거 상대가 너무 잘하네. 네. 근데 상대 좀 잘하는데요? 프로 가면은 상대방 탱커는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잡으러 가다가 브루스가 생겨요. 맞아. 그리고 이미 힐러는 다 주고 네. 있어. 렉킹볼 때려주고 렉킹볼 좋아요. 오케이 좋아. 잘 잡고 민선 한 번 더. 장전은 총알 다 썼을 때 민선 가요. 나이스 피지. 아니 궁 돌려요. 이번에 드럼 궁 돌려요. 아이고 열심부터 끼면서 천천히 힐 받아. 힐 받아야 되는데 힐 받아야 되는데 힐 받고 부탁이다. 노크라이즈나 나이스. 돌아 진짜로 하필 루시 루시야. 하나 시프트 키고 나이스 돌았어. 이거 하나. 와 그래도 일단은 달라졌어. 메리시가 진짜 저조합에 진짜 안 좋거든요. 저조합에 어떤 점이 네. 안 좋은 거예요 저기서? 메리시가 훨씬 나아요 돌진조합이다. 아 돌진조합이라? 앞에 우저 이거 낙지 돌진조합에. 오 이거 깨우면 안 돼.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저쪽 쪽 있어야 돼. 낙사당한 때문에 일단 내려줘 계속. 인사만 뒤로 괜찮아. 이거 앞에 레크블 죽여. 가야 와! 천천히 돌려. 괜찮아 계속 돌려. 시프트 바로 인사대로 위성 오케이 그 다음 바로 와나? 안아 아니 이거 거점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노 리퍼 바꿔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노 리퍼 가져. 네, 탱커 오케이 나이스. 시프트 천천히 인사 때려. 나이스 좋아요. 인사 때려 낙하우 팀하고 오케이 장점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아, 슈퍼트 쏴서. 오, 이거 뭐야? 루시겐지 뒤에 있거든요? 루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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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겐. 네, 루시겐을 잠깐. 어, 아. 겐트라 이게. 그래도 저 3금입니다, 3금. 아, 잘했다. 마스터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은. 오, 이건 정파, 진짜. 아니, 정판에도 잘했어요, 정판에도. 응, 그래도. 많이 죽은 거 말고는. 플레이 정... 자체는 몇 번 실수한 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거. 오,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장족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